2일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러시아의 전차 누적 손실이 총 8,107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력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 손실을 합친 숫자라는 게 중론인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전문가 해설과 올 초 영국 국방정보부 자료 오픈소스 조사 프로젝트 집계를 종합하면 실제 러시아군이 잃은 전차 수는 3,000대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2022년 침공 당시 러시아군이 가용 가능한 전차 수가 3,330대였다는 걸 고려하면 러시아군 현역 전차는 약 2년 반 동안 전투를 거치며 절멸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당시 가용 가능한 전차 수에는 T-90과 T-80, T-72 등 3.5세대부터 최소 후기 2세대 전차까지만 집계됐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의 신형 전차가 모두 파괴되고 이제 남은 건 창고에 먼지 쌓인 구형 전차밖에 없다는 얘기죠. 새로 만들어 손실을 메우려 해도 러시아 방위산업체가 신형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연간 100에서 20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군은 구형 전차를 개량해 신형 전차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60-70년대 주로 생산한 2세대 전차 T-62, T-64는 물론 1947년 도입한 1세대 전차 T-54까지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54는 기본 강철 장갑만 두르고 있어 RPG나 대전차 유도미사일, 자폭드론 등 50년대 이후 등장한 대전차 무기에 취약합니다. 주포 구경도 100mm에 불과해 120에서 125mm인 현대 전차에 비하면 화력이 모자라고 사격을 돕는 전자 네트워크 장비도 사실상 전무해 정확도도 떨어지죠. 이처럼 구형 전차는 근본적인 스펙에 한계가 있어 현대식으로 개량하더라도 T-90만큼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3에서 3.5세대 서방 명품 전차 독일제 레오파르트2 A6와 영국제 챌린저2, 미제 M1A1 에이브럼스와 전차전으로 승부한다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며 전차 무용론이 거듭 불거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러시아 같은 공격 진영에선 전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국제전략연구소 국방군사분석연구원인 사샤 브루우만은 기갑부대 선봉에는 여전히 전차가 서야 하며 전차가 없으면 전투력과 기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죠. 전차 전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금도 계속 전차를 잃고 있는 러시아 육군의 진군은 앞으로 더욱 느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